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?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서 그래요. 그리스도인인 척 아니라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요. 오늘 1분 하가다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하며 1분 하가다 시작! 단어구를 나열하여 말씀을 완성시키는 겁니다. 자, 문제 1번 보여주세요. 2번 문제 보여주세요.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.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. 아멘.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. 그리스도인인 척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. 우리는 다음 주 하가다 말씀 가지고 월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올게. 혹시 그 시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꼭 알람 설정해줘. 그럼 오늘도